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팀워크, 한국어로 팀워크 혹은 뭔가 협력하여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샤라 길굴님, Chapter 11, Section 6. The sparks that are grouped together within one minor root, such as the left heel of the left shoulder, assist each other. And they are also influenced by each other for the good and the bad. 이전 섹션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영혼들 혹은 불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하나의 작은 뿌리들로 그룹핑, 그러니까 이제 그룹화를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여겼을 때에 하나의 파르조프 혹은 하나의 영혼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었죠.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그러한 한 예로서 아담의 어깨, 즉 가인이라고 불리는 어떤 파르초프의 왼쪽 다리, 발목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으로 불리는 어떤 아담의 기준에서는 하나의 작은 뿌리 안에 속하는 모든 불꽃들은 하나로 묶어서 어떤 법인체와 같이 다 함께 뭔가를 성취해가는 하나의 연합체라고 볼수 있겠죠. 그 영향력은 결국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나쁜 영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 봤다시피 수직적으로 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The previous section ended describing the concept of general horizontal proximity of souls grouped together within one parchuf, such as the minor root, that is the left heel of the left shoulder. 그래서 이전 섹션에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그러니까 큰 개념에서의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수평적인, 그리고 그 수평적인 관계는 영혼들 간에 기능적으로 가까이 있음에 따라서 맺어진 연합체였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발목이라고 한다면 다리와 정강이가 이제 어떤 기능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로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어 하나의 파르츠프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ll the soul sparks grouped together within the left heel are one soul. 그래서 이렇게 연합되어진 하나의 영혼 혹은 불꽃들의 연합체는 파르츠프의 용어로서 왼쪽 다리 발목이라는 어떤 상징적 표현으로서 하나의 영혼으로 여겨집니다. The Ari said that this is great advantage, and now he is going to explain what this advantage is. 그래서 여기서 이상루리아는 이러한 어떤 영적인 법칙, 즉 혼자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연합체로서 일을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점이 무엇인지, 그 유익이 무엇인지는 이제 설명할 것입니다. Now that the subject of souls and their positions has been clarified, we'll explain the laws concerning them. 자, 이전 섹션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영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영혼들이 위치해 있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그것들에 대해서 좀더 어떤 규칙으로, 즉 연합, 상호 교류 가운데 연합을 이룬다고 했죠. 어떠한 법칙에 따라서 작용을 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t has been explained previously that a person is not complete until he rectifies and merits in his lifetime to take a yehidah or
아리흐 어바츠루트. 그리고 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전 영상들에서 우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말해 사람의 영혼은 완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유대교 카발로적인 용어에서 아시아계의 누쿠바에서 시작해서 아츨루트계의 아리크 안핀까지, 즉 예히다의 영혼까지 그의 삶 가운데 완성해야지 그 영혼은 고쳐졌다 혹은 회복되었다 혹은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완성되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It was previously taught Gates of Reincarnation, Chapter 2, Section 1, that a person who completes his nefesh ruach neshama does not need to reincarnate anymore. 우리가 이전에 배운 바에 따르면, 샤라 길굴림 2장 1절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까지 완성한 사람은 더 이상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The Bnei Aharon explains that he does not need to reincarnate in a new Gilgul, but he still has to complete his Chaya and Yehida, either through Ibur or in the Gilgul of his Neshama.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브네이 아하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네샤마까지 완성한 영혼은 새로운 길굴로서, 새로운 길굴이란 건 새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새로 다시 시작함으로써 이 세상에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영혼은 아직 하야와 예히다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혼들은 이브르의 형태로, 즉 후천적으로 다른 영혼을 돕기 위해서 들어오는 영혼이나 아니면 그의 네샤마로서의 길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루아흐나 네샤마의 경우에는 뭐 이 세상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다른 네페시를 돕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형태로서 도와줌으로써 하야와 예히다의 영혼이 이렇게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However, if he only merits taking the aspect of Asiya, then this person merits taking the whole nefesh of the entire world of Asiya in general. It is the same with all the other levels until he finally completes them. 그러나 만약 그 영혼이 오직 아시아의 측면, 즉 네페시, 제너럴한 의미에서의,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아시아 세계의 영혼을 우리가 네페시라고 표현하죠. 그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네페시만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네페시만 완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 같은 영혼은 오직 merits taking the whole nefesh of the entire world of Asiya in general. It is the same with all the other levels until he finally completes them.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하자면 글쎄요. 해석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만약 이전 시도에서 아시아 세계의 측면만 완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영혼은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어떤 보편적인 의미에서 네페시만 가지고 시작을 하겠죠. 바꿔 말하면 네페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죠. 이와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뭐 루아흐까지만 완성한 경우나 네샤마까지만 완성한 경우에는 뭐 길굴의 형태로든 아니면 앞에 등장했듯 네샤마까지 완성한 경우에는 하야와 예히다로 해서 이불의 형태로든 간에 마지막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시는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굴이든 이브르든 계속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석을 보시면요. In other words, 다시 표현하자면, once he finally completes his tikkun in the world of Asya, then he merits all of the nefesh.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영혼이 궁극적으로 아시아 세계의 모든 것을 고쳤을 경우에, 즉 아시아 세계의 영혼이 보편적인 네페시를 완전히 성취했을 경우에는 그는 아시아 세계에 있어서만은 완전함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It is the same for his ruach from Yetzira, his neshama from Bria, and the parts of his soul from Atzilut as well. 즉 아시아 세계에 다섯 개의 파르투프가 있죠. 밑에서부터 뭐 누크바, 세라핀, 뭐 이마, 아바, 아리간핀 이걸 다 고쳤을 경우에는 아시아 세계의 보편적인 영혼이 이제 네페시는 완전히 성취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찌라 세계에서의 다섯 개의 파르투프를 완성하면 마찬가지로 예찌라의 보편적인 영혼인 루아흐를 완성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부리아 세계는 네샤마를 완성하였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틀루트계 나름대로 물론 그 한계가 있죠. 영혼의 유형에 따라서요. 뭐 이전 영상을 보시면 뭐 새로운 종류의 영혼이든 아니면 아담에 남아있던 영혼이든 가인과 아벨을 통한 영혼이든 간에 어떤 한계점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틀루트 세계의 어떤 부분까지는 일부를 완성하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This is the case as we have learned. Even though his soul is connected to a very specific place. 그래서 이러한 네페시부터 네샤마에 이어서 하야의 일부분까지 도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편적인 모든 영혼 비록 모든 영혼이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영혼 영혼들이 그 뿌리와 그 주소에 있어서 각양각색에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영혼들이 공통적으로 성장하는 단계, 성장하는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즉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점차 올라간다는 것이죠. Once we achieve rectification of that specific place, then it is tantamount to having achieved the whole nefesh, the whole ruach, and so on. 그래서 비록 우리 각자 각자의 영혼은 분명히 굉장히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 영상의 주소를 떠올려 보시면 하나의 영혼은 사실 작은 뿌리 안에 속한 더 작은 분류로 나눠지는 어떤 작은 어떤 모래알과 같은 굉장히 영혼의 일부분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자신의 범위 안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공간을 고치고 완성시켰을 때에 비록 그것은 하나의 작은 걸음이지만 그 성취는 큰 의미에서 전체의 네페시를 그에게 있어서만은 성취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루아흐의 단계로 성장하여서 루아흐 모두를 물론 자신에게 부여된 루아흐의 측면을 모두 고친다면 비록 그것은 큰 세계의 관점에서는 그 작은 영혼에게 할당된 루아흐만 고친 것이지만 그 의미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루아흐 전체를 고친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라기보다는 체험적으로 개인의 실존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자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신과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네페시를 고치고 루아크를 고치는 것이 사실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의 관점에서는 세계관에서는 세상 모든 것을 고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과 그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Now, a person's tikkun depends upon many things, such as performance of all the positive mitzvot and occupation with the Torah. As he increases these things, his tikkun becomes complete, and he merits to achieve all the parts of his soul. 자, 이제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제부터 우리들은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떤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계를 고친 거야 매한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하여야 완성으로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의 영혼의 완성 혹은 고침은 많은 것들에 좌지우지됩니다.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것들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면 가령 긍정적인 계명을 고친다거나 긍정적인 계명을 성취한다거나 아니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이런 것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거나 혹은 율법 긍정적인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에게 부여된 어떤 영적으로 고쳐져야 될 그 할당된 어떤 측면이 점점 고쳐나가지겠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의 영혼에게 할당된 모든 면들이 점차 하나님 앞에 약간 명상적인 표현으로 올라가고 가발라적인 용어로는 성취되면서 본인의 영성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 점차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계명을 지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연구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In the next section, the Ari will explain that positive mitzvot rectify the external part of equivalent to nefesh, whereas the main tikkun of the internal part of equivalent to ruach is accomplished through occupation with the Torah. 자, 이상 누리아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긍정적인 계명들은 어떤 측면을 고치고 또한 토라를 연구하는 건 어떤 측면을 고치는지 이제 아마 다음 섹션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인간에게도 말의 세계가 있고 생각의 세계가 있고 육체, 몸으로 활동하는 세계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보통 긍정적인 계명을 수행하는 것은 인간적 용어로 표현하면 몸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부분의 파르추프, 즉 네페시에 해당되는 부분을 고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토라를 연구한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 1차적으로 사변적인 차원이죠. 따라서 성경 연구와 밀접히 관계된 행위는 바로 루아흐를 고치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내면적인, 내적인 영혼이죠. 네페시보다는 한 단계 더 내적인 영혼인 루아흐의 파르츠프를 고치는 일이 이것에 해당되겠습니다. 토라 연구가 이것에 해당되겠습니다. For further relevant background about the uniqueness of occupation with Torah as opposed to all the other positive mitzvot, see especially Tanya chapter 1 verses 4 to 5 and further in this chapter, Gate of Reincarnation chapter 11 verses 10. 만약 이것과 관련된 배경 지식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타냐라는 책이 있죠. 타냐 1장 4절에서 5절 혹은 샤라 길굴림 11장 1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중에 11장 10절을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요. Furthermore,
또한 some explanation of the term occupation with the Torah is necessary. It would seem more simple and straightforward to say study of the Torah. 아, 여기서는 제가 의역으로 이제 성경 연구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제 본문에 따르면 토라로 자신을 채우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토라로 자신을 채운다는 의미는 결국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토라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However, 하지만 occupation with the Torah is a broader term. 하지만 토라로 자신을 채운다는 것은 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lthough study of the Torah comprises most of its occupation with the Torah, nevertheless includes more things, many of which are not themselves positive mitzvot. 비록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토라를 연구한다는 것은 대부분 사변적으로 토라를 읽고 혹은 중얼거리고 혹은 토라를 생각하고 명상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의 세계의 차원이기 때문에 토라로 자신을 채운다는 것은 사실 이 토라를 연구한다는 말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상으로요. 하지만 토라로 자신을 채운다는 것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many of which are not themselves positive mitzvot. For example, 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there is going to and from the place of study, or writing books of Torah, and most importantly, there is teaching and making it possible for others to study. 예, 좀 의역을 하자면요, 예, 여기 예시까지 읽어본 다음에요. 토라를 연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사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수많은 긍정적인 계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곳에 가야 되겠죠. 그것 자체가 이미 행위를 수반하고 있고요. 성경과 관련된 책을 쓴다거나 혹은 성경을 필사하는 행위 자체도 긍정적인 계명을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배운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거나 혹은 그 배움의 기초에서 다른 사람이 또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이끌 때에 그것은 긍정적인 계명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Relevant to this last and vitally important point, a section of the Code of Jewish Law, Shulchan Aruch, Yorei De'ah, chapter 246, verse 1, will be translated and explained in notes at the end of this chapter. 그래서 그리고 이 주석가의 생각에 따르면 사실상 이 토라 연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긍정적인 계명은 바로 마지막에 등장했던 그 배움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 역시도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슐칸 아루흐라는 이제 유대교의 어떤 특별히 유대교의 구전 전승법에 대한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번역본은 아마도 이번 챕터 마지막에 노트로 밑에 이제 첨언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When he sins, God forbid, and transgresses any of the 365 negative mitzvot, then he blemishes parts of his soul accordingly, even if he has performed many positive mitzvot.
자,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요. 긍정적인 계명과 부정적인 계명의 관계를 자칫 긍정적인 계명이 플러스고 부정적인 계명이 마이너스로서 긍정적인 계명을 많이 했을 때 마이너스인 부정적인 계명을 깎아먹어서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시면 한 영혼이 죄를 졌을 때 감히 이야기하건대 God forbid 죄를 졌을 때 그리고 영혼에 상처를 입혔을 경우에 즉 보다 더 실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유대교적으로 표현하면 365개의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계명 가운데 하나를 어겼을 경우에 그는 그 계명에 해당되는 어떤 측면에 자신의 영혼의 한 측면에 흠집을 내게 됩니다. 혹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심지어 그 영혼이 이전에 수많은 긍정적인 계명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상처를 입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플러스를 많이 쌓아놔도 마이너스의 피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A person should not think that some of his many misfortunes will cancel out his transgressions and what is left over will be his profit. 그래서 여기서 주석가가 설명을 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수많은 긍정적인 계명을 성취해왔다고 해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저지를 죄를 상쇄시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행한 그런 긍정적인 계명들이 그 부정적인 계명을 덮어줄 것이라고 혹은 오히려 이제 자신에게 유익한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Rather, 오히려 each act is recompensed separately. 오히려 그 영혼이 저지른 죄, 즉 다시 말해 부정적인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그 각각이 recompensed,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상처에 대해서 치료 작업이, 수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A person's transgressions are paid off first, and then he can enjoy eternal reward for all his misfortune. 그래서 만약 어떤 한 영혼이 일반적으로 사람은 입체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계명도 지킨 게 있고 부정적인 계명의 입장에서 어긴 것도 있겠죠. 이러한 영혼의 경우에는 먼저 부정적인 계명에 대해서 그 값을 먼저 치른 이후에서야 그는 긍정적인 계명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보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And the same way, 마찬가지로 blemish caused to the parts of a person's soul must be rectified. 바로 이러한 의미 때문에 즉 아무리 수많은 보상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의 작은 흠집을 고쳐야지 그 다음 순서로서 그 보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가진 흠집 혹은 상처는 고쳐져야만 합니다. 그걸 덮어두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They do not cancel any of his merits. And his merits do not automatically erase any of the defects. 여기에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계명에 따른 결과가 서로 다른 영역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약간 위기감을 주기도 하죠. 가령 이 주석에 따르면 아무리 내가 상처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가 결코 내가 행한 보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 긍정적인 계명을 따름으로써 나에게 주어져야 할 그 보상을 끊지는 못합니다. 그걸 취소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보상이 자동적으로 나의 상처를 깎아내려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은 피해를, 내가 입은 마이너스를 상쇄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고 하였을 때요.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고 할 때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플러스가 없던 걸로 무효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마이너스를 상쇄시켜서 마이너스가 그냥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The tikkun that a person accomplishes or its opposite, which is blemish, affects the place to where his soul is connected, and not any other place. This is according to what we have learned previously. 자, 우리가 바로 이전에 배웠던 바와 같이 한 영혼의 영적인 여정, 그 영적인 여정 가운데는 긍정적인 계명을 성취함으로써 회복시킨 면도 있을 테고, 혹은 죄를 지음으로써 상처를 입힌 부분도 있겠죠. 이러한 회복의 차원이든 상처의 부분이든 간에 이 모든 영향력은 그 영혼이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영혼이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다른 영역에까지 침범해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장단점이 있죠. The essence of tikkun or blemish concerns the place where the individual spark, that is, his soul is connected.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 개인의 영혼, 그 작은 개인의 영혼이 위치한, 즉 뿌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주소로 쳤을 때 연결된 그 뿌리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곳에까지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However, 하지만 he does rectify or blemish, God forbid, all the sparks that are close to him. 하지만 우리가 또 이전에 배운 바와 같이 이 horizontal, 어떤 수평적인, 보편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의 주위에 있는 측면에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 서울에서 저지른 범죄가 멀리 제주도까지는 미치지 않더라도 경기도권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좀 나쁜 예지만 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이제 불안에 떨겠죠. 그리고 더 큰 의미에서는 그 구민들 혹은 뭐 시민들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멀리 미국에까지 영향을 끼치진 않죠. 약간 그런 의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영적인 세계는 이런 거리 개념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The sparks that are his close relatives who are influenced by him and who influence him are those that are with him in the same cluster, such as the left heel of the left shoulder.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재차 설명을 하는데 이 본문에서 예로 들고 있는 게 이제 왼쪽 어깨에, 왼쪽 다리에, 발목에 해당되는 영혼이죠. 그곳에 해당되는 영혼인데 이 영혼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든 간에 그 영향은 같은 구역 안에 포함된 영혼들, 즉 왼쪽 어깨에, 왼쪽 발목에 해당되는 같은 클러스터, 같은 그룹 안에 포함된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갑자기 생뚱맞게 오른쪽 어깨에, 오른쪽 다리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If someone from the left heel of the parts of that is the left shoulder The root called Kain accomplishes tikkun. Then he causes tikkun for all the sparks of that heel.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아담의 왼쪽 어깨를 가인이라고 불렀죠. 그 가인의 작은 뿌리에 속한, 즉 가인이라고 불리는 그 큰 뿌리에 속한 작은 뿌리,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왼쪽 어깨의 왼쪽 발목
죽게 위치한 한 영혼이 영적으로 성취를 하게 되면, 즉 회복을 가져오게 되면 이 회복의 파급력은 그 왼쪽 어깨에 속한 다른 영혼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If it causes a blemish, 반대로 그 영혼이 죄를 짓고 피해를 주게 되면 then he blemishes all of them, even though all the tikkun that was required of those individual sparks was finished. 그렇게 되면 이제 넓은 의미에서 자신에게 속한 그 그룹들 혹은 영혼들에게 같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심지어 이미 그러한 측면에서 회복을 했던 영혼들조차도 어떤 의미에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약간 이제 단순하게 표현을 한다면, 물론 인간의 몸은 보다 유기적이지만 약간 복잡한 기계라고 표현했을 때 이 왼쪽 발목에 속한 그룹이 어떤 각종 태엽과 기계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하나가 오작동을 일으키면 전체가 이제 정상적인 작동을 한다고 보긴 어렵죠. 그것처럼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공동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ach one of them is not considered whole or fully rectified until there does not remain a single spark, whether a big one or a little one, among all sparks of the hill that is not entirely completed. 그래서 앞에서 유기적인 복잡한 기계의 비유처럼 아무리 작은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전체 그룹은 아직 온전하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바꿔 말하면 하나의 작은 영혼조차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The entire hill is called the spark of one major root, a major soul. 우리가 앞서서 아담의 왼쪽 어깨, 가인이라고 불리는 그 왼쪽 어깨의 오른쪽 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발목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수평적 의미에서 가인과 동일시되기도 했죠. 하나의 영혼으로서요. Even if Samuel or Shmuel the prophet, may he rest in peace, be one of them, none of these sparks are called whole until all the sparks of this hill, even the worst among them, are completely rectified.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존경받는 위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무엘이죠. 예언자 사무엘 혹은 사사,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조차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영혼이 속한 그 그룹 내에서는 가장 작은 영혼 하나가 완성되지 못하면 그 전체 사무엘이 속한 그 전체 그룹의 영혼들 역시도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모세나 뭐 다른 여호수아 같은 어떤 큰 인물이라도 그가 속한 영혼의 그룹이 하나의 작은 다른 영혼이 심지어 표현하면 the worst among them, 그 영혼 그룹 중에 가장 어떤 의미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전체 그룹은 아직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all come to help a blemished spark to achieve tikkun in this world. 결국 이러한 의미에서 결국 사무엘 같은 어떻게 보면 촉망받는 그리고 존경받는 어떤 촉망받았던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들
그룹의 영혼들뿐만 아니라 그 그룹에 속한 다른 영혼들은 자신들을 위해서건 실제로 그 작은 영혼을 위해서건 간에 서로 협력해 도움으로써 그 영혼이 입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Since the final tikkun of all of them depends upon the progress and completion of each and every one of them, they all come to the assistance of blemished sparks. Obviously, this is tremendous advantage to those that need help. 즉 정리를 하자면 최후에 있을 티쿤, final tikkun, 그러니까 최후의 고침이라는 건 완성된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최종적으로 최초 아담이라는 어떤 영혼의 집합체가 완전히 치유되기 위해서,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심지어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영혼들조차도 그 영혼의 범위 내에서는 완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과 관련된 주변의 다른 영혼들은 그 상처 입은 영혼을 어떻게든 도와서 그 영혼이 완성에 이르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생태계, 이러한 영적인 조건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전체 세계의 전체적인 영적인 세계에 굉장히 유익함을 줍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실 이제 거룩한 세계에 있는 영혼들은 다 도울 마음이 있죠. 하여튼 뭐 어떤 의미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들을 위해서건 온 세계를 위해서건 그 아픈 영혼을 위해서건 도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픈 영혼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방면에서 큰 유익이 있습니다. The other sparks of the left shoulder, however, do not get any tikkun or blemish because of the sparks of the heel. 반면에 이 왼쪽 다리 발목의 경우보다 더 큰 범위, 예를 들면 left shoulder, 아담의 왼쪽 어깨라는 더 큰 범위는 사실 약간 거리감으로 너무 이제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의미로는 그 영적인 분류가 혹은 종류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더 큰 범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상처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The other sparks of the left shoulder that are not part of the root that is the left heel do not get any tikkun or blemish from the accomplishments or distortions performed by the sparks of the left heel.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아담의 왼쪽 어깨를 가인이라고 쳤을 때 이 가인의 왼쪽 발목이 입은 상처 때문에 오른쪽 발이라거나 왼손이라거나 오른손이라거나 머리가 아프진 않죠.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왜냐하면 전체적인 면에서 유기적이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그렇게 어떤 치명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왼쪽 발목 그룹에서 일어난 어떤 유익이 왜냐하면 이제 상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좋은 점도 있겠죠. 티쿤 이런 것이 마찬가지로 다른 몸에 별다르게 크게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왼쪽 발목에 속한 영혼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들은 바로 같은 왼쪽 발목에 해당된 그룹이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요. The general rule stated here concerns every one of the minor roots within a limb. That is a major root among the 613 major roots in the parts of Adam. Each one of these minor roots is called one major soul, and that they all help each other.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보편적인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큰 뿌리와 작은 뿌리로 설명을 한다면 아담이라는 하나의 파르주프는 인간의 몸으로 표현했을 때 613개의 큰 뿌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 613개의 큰 뿌리들 가운데 하나의 뿌리, 즉 왼쪽 어깨를 우리가 가인이라고 파르주프의 언어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가인 역시도 작은 뿌리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 작은 뿌리가 바로 하나의 그룹,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뿌리들 단위의 각각은 하나의 큰 영혼이라고 불리고 바로 이 하나의 큰 영혼이 하나의 큰 영혼이라고 불리는 이 작은 뿌리들이야말로 사실상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In other words, 다르게 표현하자면 The sparks group together in one major soul all help each other to achieve tikkun and that is the advantage of the general horizontal clustering of all these sparks into one major soul. 즉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의 큰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개의 불꽃들은 서로서로를 고치는 데 힘을 주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바로 수평적인 관계, 즉 보편적인 거시적 관점에서의 영혼의 세계에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자면 하나의 큰 뿌리, 즉 파르주프 안에는 여러 개의 불꽃들로 구성되어 있죠. 불꽃의 세계랑 뿌리의 세계를 생각해 보시면요. 불꽃들, 즉 영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하나의 영혼, 하나의 어떤 큰 의미에서 영혼입니다. 여기서 큰 의미에서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핑되어 있는 이 작은 영혼들, 작은 영혼들이 사실상 우리죠. 인간의 영혼들이 서로 돕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공동체가 각자 각자의 디쿤, 고침을 도와줌으로써 더 큰 범위에서의 이 하나의 큰 영혼이 이제 완성될 수 있도록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 세계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법칙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이제 유대교 카발라의 샤르하 길굴림의 어떤 관찰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one defect does not blemish all the levels in all the worlds. There is a blemish that flows in his nefesh from the realm of Asiyah, and there is a blemish that flows his ruach in Yetzirah, and so on. If his individual spark blemishes within Asiyah, then all the sparks of this hill within Asiyah become defaced, lacking. It is the same in all the other worlds.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정리해 주는데요. 보편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수평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 만약에 아시아 세계, 즉 네페시의 세계에 속해 있는데 그 영혼이 뭔가 죄를 짓거나 영적으로 상처를 입혔다고 했을 때, 상처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상처 혹은 죄는 같은 아시아 세계, 즉 커다란 보편적인 의미에서 네페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수직적으로 그 위에 있는 어떤 예츠라 세계 혹은 루아흐에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만약 루아흐의 세계, 즉 예츠라 세계에 상처를 입고 뭔가 흠이 생기면 그것은 그 같은 세계에 영향을 끼치지 결코 아질로트 세계나 아시아 세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나왔던 같은 말이죠. 아시아 세계에 속해 있는 그
발목에 속한 불꽃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흠을 입히는 것이지, 다른 세계에 침범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inally, 결국, it is obvious that the main reward and punishment goes to the individual spark that became rectified or blemished. However, the shefa, it is the illumination that is drawn down to the sparks of his heel is diminished because of the individual sparks blemished. 여기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공동체가 받는 피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앞서서 어떤 상처가 본인이 받아야 될 보상을 무효시킨다거나 혹은 그 보상이 상처를 상쇄시키지 않는다,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영혼, 즉 각각의 불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보상이라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입힌 상처는 그 개인의 영혼에게 갑니다. 그 개인의 영혼에게 해당된 겁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다른 영혼에게 본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공동체가 입는 피해는 무엇이냐면 the shefa. shefa라는 건 히브리어고 이제 히브리어로 어떤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abundance. 근데 이제 카발라적 용어로는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빛을 의미합니다. 이런 어떤 빛이 공동체의 세계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 빛의 세계가 약화되어진다는 것이죠. 한 개인의 죄 혹은 흠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Alternately, the shefa illumination that is drawn down to the sparks of the heel will be increased because of the individual sparks tikkun.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비록 한 영혼의 작은 한 영혼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 혹은 공덕이 그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앞에서 등장했던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어떤 영적으로 큰 성취를 이룬 영혼이 속해 있는 집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의 세계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빛이 강하다는 건 그만큼 고쳐질 가능성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때에 빛을 갈망하는 욕구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사실 근데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는 기본적으로 빛을 추구하고 심지어 뭐 사마엘이나 사탄으로 표현되는 악마조차도 그 존재의 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피조물은 영적인 의미에서 빛을 바라는데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을 갈망하는 욕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티쿤 혹은 영적인 고침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한 영적인 그룹 안에 영적인 성장과 성취를 이룬 한 영혼이 있을수록 한 영혼이 있을수록 그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빛과 은혜가 더 크고 그만큼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더 확률적으로 더 기회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간접적으로 또 돕는 차원이 되겠죠. 다른 영혼들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에게 도움을 주는 측면이 이불이나 아니면 어떤 네시아마 차원에서의 길굴의 형태뿐만 아니라 어떤 그 공동체로 오는 쉐파, 이 빛을 강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신에게 나갈 수 있는 어떤 힘 혹은 갈망을 더 증가시키는 영향도 서로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t seems to me that this is the first time in Gate of Reincarnations that we are encountering the word Shefa, which is usually translated as illumination, although it is a very important concept in the Kabbalah. 그래서 이제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카발라에서 이 셰파라는 표현은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샤라 길굴림에서 처음으로 이 셰파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이것을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한다 라고 자신의 어떤 감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약간 의역을 하면요. It has already been taught that according to the Kabbalah, everything consists of two aspects, the light and the vessel.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지식으로 다시 돌아가면 카발라는 기본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빛과 그릇이죠.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릇이라는 건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과거에 추구했으나 지금은 만족하여서 그 다음 단계로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 추구하는 측면이 이제 그릇에 해당되죠. The light must come down into the vessel to fill it, vitalize it, purify it, cause it to grow and reach wholeness. 그리고 이 빛이라는 측면의 성질은 하나님이 이제 빛이라는 성질을 이제 코딩할 때, 상징적으로 코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이 빛이라는 측면은 항상 그릇을 채우려는 욕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옴으로써 그 그릇은 비유적으로 생명체가 되죠. 그러니까 살아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만들고 정화시키고 또한 그 그릇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완전함으로 나아가도록 자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빛이 남기고 간 흔적은 레시마 혹은 레시모스는 실제로 그 그릇에게 영향을 끼쳐 그릇이 그 다음 단계의 빛을 더 높은 수준의 빛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빛은 그릇에게 필수 불가결적인 존재입니다. We say that this light is also called mohin, literally brains. 그리고 이 빛을 우리가 카발라적 용어로 다른 용어로 mohin, 즉 직역하면 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에센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들.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내면, 내적에 위치해 있고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ctually, 실제로 it has several other names as well. But the most general term for it, including mohin, various types and sizes, is shefa. Illumination. 그래서 이 빛에 해당되는 이름이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번 본문처럼 셰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셰파로 나오든 모힌이라고 나오든 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의 챕터는 어떻게 영혼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완성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본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평적인 관계, 거시적인 차원에서 자신이 속한 그 작은 공동체,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 작은 발목, 이제 작은 뿌리에 속한 어떤 왼쪽 다리 발목이라고 표현했었는데요. 그 영혼에 따라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도 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한 영혼도 있죠. 하지만 그 영혼들이 서로 같은 범위, 그 같은 범위 혹은 공동체 안에 속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완성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 도움은 이불의 형태로 후천적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아니면 상위의 영혼으로서 도움을 줄 때도 있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빛을 더욱 강하게 만듦으로써 그 영혼이 더 높은 빛을 갈망하고 추구하도록 그 욕구를 자극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사실을 예, 볼 수 있는 이번 본문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